중구에 있는 가톨릭 회관이 철거된다는 소식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며 철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답동성당 입구에 있는 가톨릭 회관입니다. 지난 1974년에 준공된 건물로 중구가 주차장 건설을 위해 인천교구로부터 매입해 이미 철거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을 두고 지역 내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는 1889년 성당을 건설할 당시 땅을 제공한 기증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련 카타리나 자매님 할아버지가 기증을 하셨어요. 민선훈 씨라고. 그분이 기증을 한 땅이니까 이게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 땅이지 내가 너들한테 돈 없으면 팔아먹고 일, 어? 일을 하고 준 땅이 아니니까 기증한 땅이 아니니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가톨릭 회관이 인천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당시 서울의 명동성당에 비견되는 인천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 장소였다는 겁니다. 민주화의 중요한 장소였고 또 구속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피난할 수 있는 데가 이 답동성당과 가톨릭 회관. 거기서 수많은 농성들, 뭐 철야 농성이나 뭐 시국토론회나 뭐 이런 게 열렸던 장소가 가톨릭 회관인 거죠. 비판 여론이 많았던 지난 애경사 철거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내 향토 유산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지난해 12월 26일 날 그 중구 그 향토 유산 보존 조례를 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철거를 통해 답동성당의 본래 모습에 더 가깝게 복원할 것이라며 사업 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톨릭 회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은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과 1시간가량 실랑이 끝에 장소를 옮겨 진행됐습니다. 몸싸움으로 한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부상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